미국 동북부에 기록적인 눈 폭풍이 몰아치면서 주요 도시들이 마비됐습니다. 일부 주에선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미국 정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워싱턴 김수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눈에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판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센트럴 파크에는 스키조까지 나타났습니다. We're at Central Park on the drive and the plan today is ski until I get too tired and have to go home. 활주로에서 제설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비행기는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주택가 축대 너머에 위태롭게 매달린 제설 차량의 모습도 보입니다. 미국 북동부를 강타한 겨울 눈 폭풍으로 피해가 극심한 뉴욕주와 뉴저지주 등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최대 60cm에 달하는 폭설에 코로나 백신 운송은 중단됐고 접종 시설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Vaccinations are canceled today. They're also going to be canceled tomorrow based on what we are seeing right now.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지난달에만 9만 5천 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본격화하면서 미국 정부는 백신 접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You need to get vaccinated when it becomes available. As quickly and as expeditiously as possible, you will not get mutations. 눈 폭풍은 내일 밤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돼 코로나 검사와 백신 보급 속도는 더욱 느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